9수 3재 겹쳤다고 해서 나쁘지는 않아. 3재가 들이치다 보니까 지들끼리 싸우다가 나가. 노력하는 만큼 공부하는 사람은 장원급제도 할 수 있어. 이번에는 3재 특집. 이번엔 2021년도 갑디분들 운세를 한번 볼 건데요. 네. 29살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부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9살이면 내년에 2021년에 29인가? 네. 9수 3재 겹쳤다고 해서 초년이지만 나쁘지는 않아. 살아날 구멍이 있다 그래. 왜? 너무 3재가 들이치다 보니까 지들끼리 싸우다가 나가. 오, 응. 그럼 29살 되시는 분들은 괜찮다. 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럼 대박 날 일 있지. 알겠습니다. 노력하는 만큼 공부하는 사람은 장원급제도 할 수 있어. 이제 41살이 되시는 분들은 조금 어떨까요? 41살? 네. 딴 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 관계로서 좀 고독하다. 그러면 세 번째로 53이 되시는 분들.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이분들도 조금? 왜냐면 요 사람들은 재산이 조금씩 늘어. 직장에서 좀 운들이 다 괜찮은 걸로 보여. 직장 운이 조금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왜냐면 외국도 나갈 수 있는 언바란스가 들어오고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력한 만큼 얻어지는 수확량이 많다. 왜냐면 이렇게 닭이 이렇게 여태까지 이제 몰고 와서 해냈다는 내공이 많이 있어. 그래서 괜찮아. 닭띠분들도 삼재인데 운세가 전반적으로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올해 삼재가 나가는 삼재들인데요. 의외로 다 괜찮습니다. 승진. 승진도 할 수 있지만 취직. 그럼 그러니까 장원급제만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취직이니 뭐니. 그러니까 괜찮아. 왜? 9수에 그 나쁜 거를 딱 돌을 박차고 나가니까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운세는 돋보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괜찮은 거지.